네, 12시 43분 범어사에 왔습니다. 범어사. 여기가 이제 대웅전인데요. 네, 범어사의 그 규모나 격치고는 이제 그 불전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규모는 좀 작아 보입니다. 규모는. 네, 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. 네. 그러니까 방향을 재보니까 여기서 섰을 때 이쪽에 미륵전 방향이 정북입니다. 미륵전 방향이.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북이 있고요. 밑에 이제 매점이 있네. 초석합동 차례. 아, 여기도 이제 여기도 보면 종로라고 되어 있구나. 종로 벨 파빌리언. 종로. 일제 강점기에 이쪽 옮겼다고 하는 걸 봐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보입니다. 이 보재로도 보면은 격조가 느껴집니다. 아, 여기 이제 이렇게. 불사 저기 부시한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. 대나무 숲이 보이고 이렇게 이야 멋있다. 하하하 참 좋네. 하 이거 야간 참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. 어떻게 좋은 자리를 잡았네. 아 좋네요. 가히 명찰이 있을 만한 곳이긴 하네요. 보니까. 인주 선제라 해서 수행 중요원이 출입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옆에 이제 요게 보니까 당간지주인데 당간지주가 하나, 둘, 셋, 그래서 네 세트나 돼요. 상당히 이제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여기 보면은 이제 범어사 3층 석탑, 또 보물로 알고 있는데, 그렇죠? 보물 250호. 신라 흥덕황 때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. 기단에 코끼리 눈 모양의 안상이 큼직하게. 아, 여기가 이제 그게 코끼리 눈 모양인가 보네. 그러니까 이 탑의 난간과 맨 아랫부분의 돌은 일제강점기 수련을 추구한 것으로 1층 몸돌에 비해 2층 이상의 몸돌은 크게 줄어들어 비례가 보인다. 그러니까 이제 국보가 못 되고 보물이 됐겠죠. 근데 안상, 기단 내 안상이라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멸실 이제 소멸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인지. 저기 그건가 본데, 이제 저기 보이는 거 맞죠? 저기 그건가 본데, 잘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당간지주인데, 당간지주가 똑같지는 않지만 크기는 대충 비슷하죠? 다른 데 있는 당간지주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고, 이거는 이제, 그래서, 이게 당간지주가, 당간지주, 이거는 이렇게 뚫기도 힘들겠다. 당간지주가. 세트로 세워져 있네요. 이제 과연 이제 당간지주는 아마 계속 이렇게 좀 자리를 보완했을 것 같아요. 완전 고정 좀 불안하지 않나? 그렇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륵전이군요. 미륵전, 미륵전이고. 기로전과 미륵전 이쪽이 이제 전국 방향인데 이것도 역시 다 숙종 때 해민 대사가 중창했고 경진 진여승이 중수했다. 이게 이제 그 안에 탱화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부처가 계시는 거. 예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나레이션을 좀 삼가고 있습니다.
여기가 이제 조사자니고, 여기가 관음자. 외부 촬영만 살짝 하고 촬영을 중단하고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. 네. 이거면 이제 확실히 이런 그 장식 같은 게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사찰하고는 격이 좀 다릅니다.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. 자, 일단 끄겠습니다.